5.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의 매입. 주전 2029년 횃불 언약 53년째. 아브라함 137세, 이삭 37세. 창세기 23장 1절에서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하와가 몇 세에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위대한 족장들의 아내나 여성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은 예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죽음과 그녀가 묻힌 장소까지 창세기 23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나그네 생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했던 그녀의 믿음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듯합니다. 실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침내 65세의 나이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62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127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아브라함의 충실한 동반자로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산 사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히브리는 건너오다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불린 이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라고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매입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뜻밖에도 헷 족속의 지도자인 에브론은 무상으로 매장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의를 굳이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합법적으로 땅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라는 것을 미리 인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위한 최초의 역사적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실상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막벨라 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대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벨라는 두 겹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굴은 후에 아브라함 가족의 공용 매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 여섯 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묻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힌 야곱의 경우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까지 옮겨져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습니다. 후일에 모세는 언약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3대 족장이 묻힌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인도하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옛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 구입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3대 조상들의 뼈가 묻혔으므로 어느덧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인식 속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6.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주전 2026년. 횃불 언약 56년째. 아브라함 140세, 이삭 40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장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하여 혼사를 준비할 때는 주전 2026년. 아브라함은 140세였고 이삭은 40세였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고 난 후였고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하란에서 향년 205세로 죽은 지 5년 되었을 때입니다. 1. 아브라함의 환도뼈 맹세.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 가정의 대사였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은 언약의 상속과 관련되기 때문인데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게 계승되고 견고하게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단순히 혈통적 씨를 잇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와 중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결혼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환도뼈 맹세는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종이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으로 주인의 생명에 맹세시키는 가장 엄숙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대로 지킬 것을 다짐하는 맹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엘리에셀의 손을 넣고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도록 엘리에셀에게 맹세시키셨습니다. 신부가 될 자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기를 거절할 경우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라고 물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지시가 있기 전에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날 수 없으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벌써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삭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제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오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짝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분부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진실하게 맹세하였습니다. 2.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택한 여인. 1.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주인의 명을 받고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메소보다미아의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으로 두 강 사이의 아람이란 뜻으로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지역을 가리킵니다.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던 성을 가리킵니다. 나홀은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중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부이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그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이라고 하였는데 실상은 딸이 아니고 손녀입니다. 2. 구속사적 경륜 속에 예비된 나홀의 족보.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일 후에 나홀과 그 아내 밀가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셔서 12명의 자손을 낳았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홀의 자손은 본처 밀가에게서 낳은 아들 8명, 첩 루우마를 통해 낳은 아들 4명, 총 12명입니다.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8번째 아들 부두엘, 그의 딸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부친 나홀이 지어주었을 것이며 그 뜻을 보아 나홀과 부두엘이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무척 경건하게 산 자들임을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함께 떠나지는 않았어도 경건한 신학을 좇아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받은 사건 후에 나홀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홀이 비록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하였어도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었다는 희망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 하란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부친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 롯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지만 결국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렸으므로 하란의 족보는 끝나고 더 이상 구속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홀은 리브가의 할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과 이어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3. 나홀 가문과 아브라함 가문을 잇는 언약의 고리.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리브가는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라는 뜻의 아람어 라바카에서 파상된 단어로 어린 동물을 잡아맬 때 쓰는 고리로 된 줄, 올가미,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홀의 가계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혈통과 강하게 이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준비된 것입니다. 나홀 자손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위치만 보아도 나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로서 그가 낳은 두 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은 그 두 아내를 통해 열두 아들을 얻어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3. 엘리에셀의 사명 완수.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2082년에 횃불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자식처럼 신임했던 것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오래도록 섬겨온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란에서 함께 나온 종이었다면 이삭이 결혼할 당시까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65년 이상 충성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할 때에도 그도 할례를 받았으며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할 자식의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가장 신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주인의 약대 열필과 함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참된 종은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1. 헤브론에서 나홀의 성 바딴 아람까지는 약 728km입니다. 엘리에셀은 누구를 이끌고 멀고 먼 거리의 험한 여정에 힘을 다한 끝에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우물 곁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을 받고 출발한 헤브론에서 도착지 바딴 아람까지는 약 728km입니다. 엘리에셀이 종자들과 함께 약대 10마리를 이끌고 하루 40-50km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갔다고 해도 보름 넘게 걸리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약대는 250에서 350kg을 싣고 1시간에 5-6km 속도로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주일 이상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 주인의 어려운 부탁을 받고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 주인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순적히 만나게 하사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한 단어로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기도하여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인의 소원을 안고 기도하였으며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오랫동안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둘째,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하는 표징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제시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우물 곁에 섰다가 물길러 나오는 한 소녀에게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요구할 때 그가 물을 마시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라고 하면 그가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표징인 줄로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 기도한 조건에 꼭 맞는 처녀 리브가. 첫째, 기도가 아직 마치기 전에 우물가에 나온 처녀였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조건에 꼭 맞는 여인이 순적하게 나타난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를 채 마치지도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온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을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 응답에 빠른 분이십니다. 둘째, 종이 요청하자 물 항아리에 물을 급히 내려 마시게 하였습니다. 처녀가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마주 달려갔습니다. 마주 달려가서에서 마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카라는 만나다라는 뜻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종은 노구로 험한 장거리 여행의 피로도 잊은 채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마치 자기 배우자를 구하듯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듯이 흥분하며 뛰어가서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라고 청하였습니다. 리브가는 늙은 나그네가 물을 요청했을 때 주여 마시소서라고 말함과 동시에 급히 물을 내려 마시게 하여 험한 장거리 여행에 지치고 목마른 종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셋째,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약대 열 마리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리브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기 배불리는 히브리어 아드임 킬루로 그것들이 마시기를 다 마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약대는 장시간 물을 먹지도 않고 견디는 동물인데 반면에 배불리 가득 마신다면 사막의 배라는 별명대로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십니다. 몸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 적게는 50리터, 많게는 120리터 정도입니다. 그렇게 10마리를 배불리 마시게 했다면 리브가는 한참 동안 수십 통의 물을 길어와야 했을 텐데도 조금도 실증 내지 않고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부었습니다. 급히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의 마하르의 PL형으로 격렬하게 서두르다, 애타게 걱정하다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히브리어도 아라의 PL형으로 남김없이 쏟아버리다라는 의미인데 리브가가 마치 자신의 약대처럼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 항아리가 10에서 20리터 정도 된다면 물을 가지고 올라오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기를 10마리의 약대가 다 마실 때까지 수십 번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배려였고 그지없이 선량한 마음씨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리브가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만났던 것입니다. 4. 순적한 응답에 대한 감격스러운 경배와 찬송.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그것도 지극히 작은 조건까지 완벽하게 응답된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엘리에셀은 너무 기쁜 나머지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마시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서 그녀를 주목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베푼 친절과 선행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3개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금고리 곧 코걸이는 반세겔 중인데 5.71g에 해당하며 손목걸이는 13개 중인데 114.2g이 넘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은 그녀가 아브라함과 친척지간인지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종은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라고 물었고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라고 감사하였습니다. 참으로 엘리에셀은 경건한 신앙가로 아브라함 가정에 오래 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생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결혼 결정. 내 주인의 동생 집이라는 엘리에셀의 말을 듣자 리브가는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고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에셀을 만나기 위하여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소녀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창성케 되었으며 이삭은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정하신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유일한 상속자인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로 요청했던 모든 조건들이 사소한 것까지 다 성취된 것을 낱낱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을 진실되게 설명한 후에 엘리에셀은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라며 결혼 결정을 단호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것은 만약 그들이 거절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일가에게 가서 신부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허락을 하든지 거부하든지 속히 결정하여 자신이 거취를 정할 수 있게 하라는 단도직입적인 요청입니다.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달라고 강요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겼습니다. 이에 라반과 부두엘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는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대로 라고 말한 것은 이 결혼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음을 확실히 믿고 깨달은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순간 또다시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성사를 뜻하는 공식 예물로 금, 은, 폐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6.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엘리에셀. 종은 한시바삐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귀향 채비를 서두르며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라고 청할 때에도 종은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재촉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충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 장거리 여행으로 몸에 누적된 피로 따위는 아랑곳 없이 단 하루 만에 길을 다시 나선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에게 그 소식을 급히 전할 생각으로 가득했으니 참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전도자에게는 엘리에셀과 같은 사명이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의 사명을 밝혔으며 세례 요한 역시 그의 사명을 가리켜 신부를 중매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환도뼈 맹세를 통해 주인의 뜻과 연합한 이후 아브라함의 마음과 온통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한순간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으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진실되게 모든 생각이나 언어가 오직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7.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떠나는 리브가. 리브가도 이삭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된 순간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짧게 답하고 당장 따라 나섰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성격이 어떤 자인지, 건강한지, 나약한지, 자라온 환경은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주저없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경륜을 듣고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구속사역의 제2세대로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 언약을 잇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은 라반과 어머니는 리브가가 떠날 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늙은 종은 마침내 주인의 소원대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놓고 환도뼈 맹세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고 그 종 역시 기도로 시종일관 그 일을 진행했으며 이삭 역시 기도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그리고 그 종의 일치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만에 아내 리브가를 얻어 모친 상사 후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리브가는 사라의 죽음 후에 그 빈자리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후에 이삭을 통해 언약의 제2세대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구속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4.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구속사의 모형.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리브가는 구속사적으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독자 이삭은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결심하기 전에 이미 아내로 발탁된 여인이었듯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의 아내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얻기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단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신령한 여러 은사들과 아홉 가지 열매 등과 같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성령은 그 감화와 교통하심으로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구속을 받아 살리심을 받게 인도합니다. 성령은 교회와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받는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마치 리브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육정을 내려놓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신앙의 용단으로 성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아내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